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13시간을 날아 뮌헨에 도착. 다시 자동차로 3시간을 달려 스위스 아펜첼에 도착했다. 스위스 동북부에 위치한 소도시 아펜첼은 푸른 언덕이 완만하게 이어지는 목가적인 풍경이 특징인 가장 스위스다운 스위스라 불리는 곳이다. 목축업과 치즈로 유명한 이 마을에선 스위스 3대 명품 치즈로 손꼽히는 아펜첼러가 만들어진다. 이 지역은 작지만 스위스 전통 생활 양식이 잘 보존되고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레스토랑에서 웬 연주회를 하는 걸까? 차량 통행이 금지된 마을의 중심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알고 보니 아펜첼 컨트리 페스티벌이라는 스위스 민속 음악 축제가 열리고 있단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 봤다. 스위스 남부 체네겐에서 온 악대가 연주하고 있다. 흥이 한참 오른 3인조 밴드 연주에 맞춰 관광객들도 하나가 된다. 클라리넷과 아코디언으로 스위스 민속 음악이 흥겹게 이어진다. 축제에 음식이 빠질 수 없다. 아펜첼은 치즈 외에도 소시지가 유명하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로 만들어 살짝 삶은 소시지, 지드 부어스트는 부드러운 식감에 짜지 않고 담백한 맛이 난다. 빵과 함께 먹으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 카페 안에서 수준 높은 바이올린 연주가 흘러나온다. 갑자기 연주자가 요들송을 부른다. 누군가 요들송을 선창하자 광장에서도 여기저기서 화음을 맞춰 요들 합창이 시작된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아펜첼의 유명 간식인 비버를 판매하는 상점이 모여 들어가 봤다. 비버는 수백 년 전통의 역사를 가진 생강빵이다.
In the east part from Switzerland, they have beaver. It's typical in this area. Very popular here in Appenzell, yes. 어떤 맛일까? 겉은 딱딱해 보이는데 속은 부드럽고 맛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주자의 흥이 최고조에 달하고 관광객도 함께 음악에 취한다. 구시가지 입구에 있는 성 모리셔스 성당. 일요일 아침, 미사가 한창이다. 알프스 지역답게 미사 중에 알프 오른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알프 오른 연주에 이어 와일드 키르칠리 요들 클럽의 요들송 합창이 이어진다. 요들송 미사도 아펜첼 민속음악축제 행사 중 하나로 많은 관광객이 참석했다. We don't often go to church, but it was a very, very impressive ceremony, and we liked it very much. It was emotional. 스위스 속의 스위스, 아펜첼을 뒤로하고 루체른으로 향했다. 중부 스위스의 관문인 루체른은 아름다운 호수와 알프스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여행객이 넘쳐나는 곳이다. 루체른 시내를 흐르는 로이스강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카펠교. 루체른의 상징 카펠교의 영어식 발음은 체플브리지. 문자 그대로 예배당 다리라는 뜻으로 근처 성 베드로 예배당의 이름을 땄다고 한다. 1993년 화재로 전소되었다가 재건된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만 여전히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카펠교에서 기차역을 지나 선착장으로 가는 길. 멀리 알프스의 필라투스 산이 보인다. 루체른에서는 리기산과 필라투스 산을 가봐야 한다는데 나는 필라투스를 선택했다. 골든 라운드 트립 안내 표지판이 보인다. 골든 라운드 트립은 루체른에서 필라투스에 유람선, 산악열차, 케이블카, 곤돌라, 버스를 타고 다녀오는 여행 코스다. 같은 여행 티켓으로 정반대 방향의 여행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관광객이 많이 몰려 유람선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멀리 필라투스가 구름에 가려 있다. 유람선은
호숫가 이곳저곳 마을을 들르며 관광객을 내려주고 다시 태운다.